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? 드디어 저희 스토커즈 콜라보 니트가 오늘 투데이 출시됩니다. 영상이 올라가고 20분 뒤 8시 20분부터 어떻게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. 영상은 봐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잘 만들어진 제품을 위해서 수정을 보는 과정에 코비드 시국과 겹쳐져서 늦어진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그럼 저희의 첫 콜라보 니트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ESS 스프링 트렌드 리포트에서 저는 V넥 카라 니트를 너무 예쁘게 봤는데요. 트렌드적으로는 V넥 줄이 좀 깊게 파여져서 좀 더 휴양지, 리조트 느낌을 주었지만 현실과 타협을 해야겠죠? 웨어러블 해야 되니까. 전 사실 더 파고 싶었어요. 그리고 저희가 폴브레이크와 첫 콜라보를 함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심플 베이직한 아이템을 전개하면서 만듦새, 원단 이런 거를 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대로 판매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가격은 개개인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대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. 하지만 첫 콜라보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다가갈 수 있는 니트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소재를 말씀드리면 SS14 트렌드를 좀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해보고 둘러보니 하이트위스트 코튼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더라고요. 요거의 장점은 실에 꼬임이 많아서 탄탄하고 함기량이 감소되어 보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촉감적으로 기존 면 100 니트보다 좀 더 바삭 건조하다 느끼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래야 시원한 거예요. 이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해서 이 촉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.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촉감까지 가능하다. 그리고 면 소재 니트의 특성상 좀 축 처지는 맛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찌툭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돌출형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니플 패치, 그리고 뒤집어 까보면 사시 봉제 처리했죠. 그리고 컬러는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직접 염색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. 이 SS 트렌드인 베리페리 색감을 사용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컬러는 아니겠다 싶어서 최대한 이 연보라 컬러에 하늘색 톤을 많이 띄워서 좀 무난하게, 웨어러블하게 뽑아냈습니다.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. 추가적으로 클래식하면서 분해나는 컬러인 로얄 네이비 컬러를 뽑아냈는데 이게 파란기가 많이 안 도는 게 중요했어요. 묵직한 톤으로다가. 마지막으로는 내추럴한 맛의 컬러감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물 빠진 듯한 빈티지 올리브 컬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 베리페리 컬러감은 재생산 예정이 없고 한정 수량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핏감은 좀 클래식한 무드를 내고 싶었습니다. 너무 오버한 사이즈로 내서 디자인물이 뿜뿜하는 아이템보다는 담백한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세미 오버핏 정도로, 하지만 소매 기장감은 좀 줘서 볼륨감을 살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2, 3 사이즈로 나오는데 솔직히 한 사이즈 업을 다 시켜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소재의 특성상 여기 입다 보면 굉장히 잘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처음 입으셨을 때 피팅감보다는 확실히 좀 기장감도 길어지고 루즈해집니다. 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분명 110 사이즈도 입을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. 제 대답은 처음엔 좀 핏한가? 내가 원하는 핏이 아닌데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다 보면 늘어나고 기장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있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. 입으로 백날 말씀드려도 상상하시기 힘드시죠?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모델들에게 다양한 사이즈를 입혀보니까요. 요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네요. 관리 주의사항법. 별거 없습니다. 면 소재 니트이기 때문에 세탁이 좀 더 울 소재 니트보단 편해요. 하지만 니트는 니트이기 때문에 세탁기 주의사항을 지켜주지 않으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. 세탁기 사용 시 울 세탁, 탈수는 약으로 찬물 세탁을 강조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니트는 세탁 후 건조시가 더 중요한데 젖었을 때 변형이 쉽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다 싶은 부분을 늘려서 말리기도 좋고요. 아니면 탕탕 털어서 넓게 펼쳐서 말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울 소재보단 면 니트가 보풀이 적긴 하지만 이 세상에 단연컨대 보풀 안 나는 니트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크로스백 가방이 막 마찰되거나 뭐 아우터를 입으시는데 아우터 막 지퍼에 막 마찰이 되거나 이런 보풀이 생기니까요. 요것도 주의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Stalkers. 자, 이제부터는 코디를 알려드릴 건데요.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다, 아우터 걸쳐주시면 돼요. 색깔 조합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컬러 조합에 말씀드리는 베이스 톤들, 요 톤들과는 다 잘 묻으니까요. 잘 활용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요 베리페리 컬러감은 무난한 옷장 속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 포인트로 완성시켜준다고요. 그리고 다음에 단품으로는 아직 춥다
근데 봄 아우터까지는 싫어 하신다면 안에 셔츠 레이어링을 강추드리겠습니다. 키미야, 카라 있는데 카라를 또 입어도 돼? 카라카라 룩이 내가 밀고 있는 룩이야. 진짜 이뻐. 카라카라 룩. 회사에도 입어도 돼. 정말 단정해. 이뻐, 문에나. 여러분들이 자주 구매하시는 그 고밀도 코튼 팔시락 셔츠 있죠? 그거랑 매칭해주시면 끝. 근데 키미야, 카라카라 룩 모르겠어 하신다면 이너 티셔츠 활용해주시면 되는데요. 솔직히 말하면 엄청 파인 느낌은 아니라서 굳이 막 티셔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께서는 티셔츠를 활용해주시면 뭐 레이어링한 맛이 캐주얼한 맛도 나기도 하고 이너티 입지 마! 그냥 이거 단품으로 입어. 단품으로 입을 경우 바지 무슨 색 입어야 돼?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 기준 제가 추천드리는 바지 컬러감들을 최대한 좀 담아보려고 해요. 요 베리페리 컬러 굉장히 쉽습니다. 크림진, 연청 다 이뻐. 요 베리페리 색감은 크림진과 연청 바지와 입었을 때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줘서 추천드리고요.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흑청 데님과 매칭하셔도 이게 은은히 잘 어울린다?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슬랙스나 뭐 코튼 팬츠 컬러감은 그레이, 네이비, 베이지 요게 진짜 잘 묻거든요? 베리페리 어려워하지 마세요. 그리고 다음 로얄 네이비 컬러는 개인적으로 중청과 크림진과 매칭을 했을 때 되게 깔끔한 톤을 유지할 수 있고요.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슬랙스랑 코튼 팬츠를 갖고 온다 하시면 여기서도 그레이, 베이지 잘 어울리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퍼팅 팬츠 올리브 카키 요 톤도 굉장히요 클래식한 컬러감이에요. 자, 마지막으로 올리브 컬러감. 올리브 컬러감은 진짜 생지랑 입어주면 그렇게 맛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청이랑 크림진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요. 그치만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슬랙스 컬러감은 바로 차콜이에요. 차콜이랑 딱 입었을 때 뭔가 도시적인 남자 느낌이 나는 컬러 조합이랄까요? 혹은 베이지 치노 팬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날씨가 더워졌어? 막 여름이 오고 있어? 소매 걷고 반바지 입어. 사실 요 니트는 그냥 항상 소매를 걷어줬으면 좋겠어요. 마구니가 초여름까지 즐겨주세요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의 첫 콜라보레이션은 폴브레이크와 어데케이드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. 이 리뷰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곧 올 저녁 8시 20분 어데케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매될 예정이니까요.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저랑 같이 입어요. 같이 입자. 지나가다 이거 보이면 내가 커피 사줄게. 안녕. 진짜 커피 사줄게. 입고 댕겨봐!